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내신 하나님, 이전 사람이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예식을 이루어 부부가 되고자 합니다. 이들이 빛의 정성된 마음으로 서약하여 신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취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윤상준 군과 이정은 양의 결혼에 주례를 맡게 돼서 무엇보다도 참 기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선한 선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참 기쁜 일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준이 나를 좀 봐요. 그만 울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결혼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되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결혼은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결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도 아니고 그저 가문에 합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아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결혼의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다 됐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혼은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이 결혼이라는 것을 야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에 실현시키는 두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고 아니에요. 특별히 러시아 속담을 보면 전쟁을 떠날 때는 한 번을 기도하고 항해를 떠날 때는 두 번을 기도하며 결혼을 하려면 세 번을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쟁이나 항해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내가 부탁했던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또 두 사람과 함께 태어난 생명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어렵고도 힘든 또 행복한 이 결혼생활 혹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결혼하면서도 생각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지 불행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한 가지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그 가정에 진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시부모님, 처가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거나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온전한 주인 성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바쁘다 보니 또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 주일을 그저 일하는 대로 혹은 놀러가고 자기의 쾌락을 쫓는 대로 즐거움을 쫓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듯이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그 나머지 날들에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그 나머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아 그래 이제 쉬는 날 일요일 놀러 가야겠다 쉬는 날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닌 온전한 주일 성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선 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온전한 십일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십일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인 거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건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아, 이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지금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 안에 많은 부분이 불황을 겪고 있겠지만 두 가정에는 불황이 아닌 언제나 호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 차 넘치는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것만 가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의외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혹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갈등이 들 때에도 온전한 십일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가정의 고백은 기도하는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살아오면서 혹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결정하면서 어떻든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막혔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다쳤던 것도 뚫리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 이 자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항상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혹은 아내를 남편을 내가 24시간 보호하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결혼 첫날이고 이제 신혼인데 좋죠. 우리 신랑이 이제 시작했어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네, 기분이 좋다죠. 뭐, 울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제가 이제 겨우 16년 차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을 맞나 싶을 정도의 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아니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난 다음에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떡할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거 사기 아니냐 하면서 물러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아시고 두 사람의 서로가 모르는 부분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부분,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더 사랑으로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놀랍고 당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놀랍고 때는 황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줄성수, 온전한 11조,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본받고 싶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자면 어느 결혼식이나 서약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 사랑의 서약을 깨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두 사람도 이제 분명히 서약을 할 텐데 그 서약을
그저 주례자나 하객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세 가지와 변치 않는 사랑,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치 않는 사랑, 이것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복된 가정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은 오른손을 들고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대답을 잘하면 여러분들도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못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신랑 윤상준 군은 신부 이정은 양을 아내로 맞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신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까? 아멘! 잘했어요. 건너주시고 이제 신부에게 보겠습니다. 신부도 오른손을 들고 신랑 대답한 거 됐죠? 평소 목소리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 신부 이정은 양은 신랑 윤상준 군을 남편으로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신랑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까? 네.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크신 은총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혼인 예식을 거행하여 비차에 굳은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어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축복하셔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원만하고도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가정에서 실현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맛보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